코너는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이 만나는 지점을 말하며 코트의 8개 지점이 보통 더블팀 수비를 하게 되는 지역으로 코너에 볼이 있는 경우 자칫 1 더블팀을 당할 위험이 높으며 코너 3점슛 실패 후 상대에게 이 속공을 당할 위험도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코너 3점슛이 가깝다. NBA 3점 거리는 7.24m, 그러나 코너 3점 거리는 6.71m,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코너가 53cm 가깝습니다. 피바 3점 거리는 6.75m, 그러나 코너 3점 거리는 6.6m,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코너가 15cm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15cm는 꽤 큰 차이이니 3점 비거리가 살짝 짧은 분은 코너 3점 슛을 적극적으로 노려도 좋을 듯합니다. 2. 끝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 그러나 놓치기 쉬운 지역. 드라이브 공격 시 양쪽 코너에 두 명의 오픈된 동료가 있고 손까지 들고 있지만 자칫 림만 보여 놓칠 수 있게 되기도 하며 엔드라인 앞에서도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이 코너입니다. 드라이브하다가 패스하는 것을 킥아웃 패스라고 하는데 유능한 가드는 페인트박스 앞이나 안에서 먼저 코너로 패스를 잘하니 코너에 대기하면 오픈 3점슛을 노릴 수 있습니다. 리틀맨 연습으로 정면에서 엘보를 향해 드라이브 칠 때 윙에서 코너로 내려가면 3점슛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반대쪽 윙에 볼이 있을 때 코너에 있으면 드라이브 칠 때 패스 받기 쉬워집니다. 포아웃 원인 배치로 공격할 때 코너에 대기하면 스페이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수비의 사각을 노리기 쉽다. 볼이 반대 사이드에 있을 때 코너에 있으면 수비는 이렇게 가까이 수비하지 않고 페인트 박스 근처로 이동하여 도움 수비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 공격자를 보게 되면 볼을 놓치게 되어 드라이브 때 도움 수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볼과 코너, 공격자 둘 다 보려면 코너 공격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페인트 박스 공간이 넓어지게 되어 공격이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너 공격자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돌파를 하거나 또는 코너 공격자가 커팅을 하게 되면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4. 페인트 영역으로 침투가 쉬워집니다. 페인트 영역으로 침투는 대부분 5개 스팟 근처로 이루어지며 페인트 박스는 가로보다 세로 길이가 더 길어 침투가 용이합니다. 코너에서 페인트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미들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페인트 박스 라인에서 림까지 거리가 가까워 직접 슈팅하거나 패스하게 되면 매우 좋은 공격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미들 드라이브는 자신의 공격뿐 아니라 패스도 중요하니 꼭 기억 바랍니다. 5. 피켓롤의 롤 패스가 막힐 경우의 사용.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너 스팟의 장점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3점슛 거리가 가깝다. 2. 드라이브 시 끝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 그러나 놓치기 쉬운 지역. 3. 수비자의 사각을 노리기 쉽다. 4. 코너에서 페인트 영역으로 침투가 쉽다. 5. 피켓롤의 롤패스가 막힐 경우에 사용. 이렇게 5가지를 알아보았으니 설명한 내용을 생각하며 영상에서 코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바라며 코너 스팟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